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마인드 골프의 골프 상식 사전 저자 직강 제79번째 샷 시작합니다. 그 골프의 그런 뭐 명언, 속담 뭐 이런 것이 있는데요. 밥 아이런이라는 사람이 이름에 벌써 클럽 이름이 들어가요. 밥 아이런스. 아이언이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사람이 이야기한 말이 뭐냐면, 골프의 핸디캡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핸디캡은 뭐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코스의 어려운 정도를 이야기하는 핸디캡. 그래서 코스가 총 18홀로 구성되어 있으면 1부터 18홀 중에 1번이 가장 어려운 홀이고 18번이 제일 쉬운 홀. 그래서 홀의 난이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핸디캡이고요. 그다음 스코어에서 얘기하는 핸디캡은 그 사람이 기준 타수 72타보다 몇 타를 더 쳤느냐. 예를 들어서 보기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72타에서 18, 보기 플레이어. 모든 홀을 다 보기하면 90타를 치는 게 이제 보기 플레이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핸디캡을 My handicap is 18. 뭐 나의 핸디캡이 18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핸디캡인데, 밥 아이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핸디캡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랑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핸디캡 하나는 내기할 때. 이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자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핸디캡이 낮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랑해야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원래 뭐 핸디캡 18인데, 저 핸디캡 15, 뭐 소위 얘기하는 87 또는 85 정도 쳐야 핸디캡이 13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핸디캡이 있고, 내기를 할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친다고 해야지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기할 때 쓰는 핸디캡이 있다.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잘 아는 사람들끼리 칠 때는 그 사람의 그 핸디캡을 잘 알고 있지만, 모르는 곳에 가서 어떤 사람과 이제 내기를 하거나, 꼭 내기하지 않더라도 뭐 골프 얼만큼 치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뭐 핸디캡 얼마예요? 몇타 쳐요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내기할 때뭐 나의 핸디캡을 높여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끼리 골프를 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 사람의 핸디캡이 얼마인지 충분히 알수 있고, 뭐 속여봐야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하고 칠 때는, 뭐 모르는 사람들하고 칠때꼭 내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간혹 내기도 할수 있고, 아니더라도 어떤 스코어를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줄 때, 만약에 어떤 모임에 마인드 골프가 갔는데, 이 모임을 저를 이제 마인드 골프를 이렇게 초대해서 간 사람이 마인드 골프의 그런 그 스코어가, 이분은 뭐 언더파도 쳤었고, 물론 언더파 친적 있죠. 그리고 뭐 이븐파를 아주 밥 먹듯이 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물론 이븐파도 친 적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마인드 골프 핸디캡은 한뭐 3에서 5? 뭐이 정도를 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에 요거보다 좀 낮게 쳤긴 했지만. 그래서 이 정도를 치는데, 만약에 소개해주는 분이, 마인드 골프님의 핸디캡이 뭐 거의 2분이에요, 2분. 항상 뭐 2분 아니면 언더 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자랑하기 위한 건 아닌데, 뭐 마인드 골프를 뭐 조금은 좀 이렇게 잘 소개해주려고 이렇게 그 사람은 의도를 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같이 치는 게뭐 이렇게 있고, A 있고 B 있고 C, D 있는데, 마인드 골프가 뭐 B라고 하고 A의 소개를 받아서 갔으면 C하고 D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치고, 심지어는 이 라운드 이후에 C하고 D하고는 치지 않을 확률도 있어요. 그런 날 만약에 A가 마인드 골프를 소개할 때뭐 2분이나 뭐 언더파를 밥 먹듯이 친다고 이렇게 좀 과장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마인드 골프를 좀 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 마인드 골프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소개를 받으면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모습을 또 보이는 것이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2분을 치는 스크래치 골퍼, 2분 치는 걸 스크래치 골퍼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소개를 하면 마인드 골프는 아무래도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보통 한뭐잘 쳐도 뭐한 2분을 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뭐 1개에서 5개 사이를 치니까, 그런 기준으로 봐서는 이 티샷을 치는 것부터, 1번으로 티샷 치는 것부터가 불편하죠. 왜냐하면 잘 쳐야 되니까. 왜냐면 뭐이 A라는 분이 이미 그렇게 소개를 해서
만약에 2분을 치면 2분 진짜 2분을 치는 잘 치시는 분이구나 하고, 만약에 이거보다 못 치면 보통 한국 사람들 이렇게 좀 보통 싱글이라고 얘기해도 제대로 싱글 치는 사람 거의 못 봤어. 많이 높은 뭐 그런 사람이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70대를 주로 치긴 하지만 만약에 80타를 넘어가거나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치면 본의 아니게 C하고 D한테 마인드 골프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줄 때, 내가 뭐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줄 때는 스코어를 겸손하게 소개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진심으로 이 소개해주는 사람을 그 라운드에서 좀 편안하게 라운드 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과하게 칭찬을 하거나 너무 좀 항상, 너무, 물론 잘했던 순간이 있죠. 그래서 그 잘했던 순간이 거의 전부인 것처럼 하면 상대적으로 B는 칭찬을 받아서 좋아한 것보다 그 라운드 중에 또는 이 C와 D와 커뮤니케이션 할때 자칫 본인이 뭐 의도하지 않게 거짓말을 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라운드를 좀 편하게 못하고 한 샷, 한샷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소개해줄 때는 가급적이면 그 사람을 좀 겸손하게 좀 소개해주고, 또는 아니면 그 사람의 최근의 스코어를 좀 안다면, 이분이 한때는 이렇게 이렇게 잘 쳤던 분이셔. 근데 최근에는 조금 좀 망가지셔서 이 정도 치시는 분이야. 뭐, 근데 뭐, 예전에 이 정도 치셨으니까 기본적인 뭐, 포텐셜은 있고 실력은 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소개해주면 이분이 조금 더못 치더라도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실제 소개받은 분도 약간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더 편안하게 치다 보면 오히려 더 스코어가 또 좋고, 경기 내내 좀 같이 동반자들과 이렇게 즐거운 라운드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하게 칭찬해주거나 좀 부담있게 칭찬을 그 소개를 해줄 경우에는 라운드 내내 즐기지도 못하고 라운드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경험을 또 했었던 그런 측면에서 마인드 골프가 오늘 주제를 좀그 잡아봤고요. 누군가를 만약에 모르는 자리에 소개해줄 때는 방금 전에 마인드 골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은 겸손하게 소개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